안녕하세요. 건니치와. 이번 시간은 한국의 명웅이 아닌 스페인의 축구 영웅 이니에스타가 스시를 즐겨 먹었던 이곳. 추정 6시즌 동안 1638억 원의 연봉을 비셀 고베와 계약하고 한때 축구 팬들에게는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이니에스타의 제2의 도시였던 축구 도시 일본의 고베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고베는 인구 약 150만 명이 살고 있는 일본의 대도시이며 흔히 간사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토와 오사카와 더불어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오사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고베는 고베항을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해 있는 도시인데 1995년 1월 17일에 안타깝게도 매그니튜드 7.2 피해 규모 186조 원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장 동력을 잃어 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 야경이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고베 도시를 찬미한답니다. 3주 동안 갔었네. 장가입니다. 최신호가 와. 와, 이거 떨어지면 사막. 올라오니까 겁이 좀 나긴 나네. 와. 근데 조명이 너무 예뻐. 밑을 못 볼 것 같아요. 보조공포 증 있는 사람은 못 할 것 같네. 와. 이제 내려가네. 서서히 내려가네. 와. 와, 큰일 났다. 몇 분짜리고 이거 도대체. 와. 리빙 스카이. 리파이 하도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네바에서 판단돼. 와, 이거 오사카로 제네바라면 상대가 안 되네. 근데 제네바 있을 때 제네바 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나처럼.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네. 사람 보세요. 사람이 레고처럼 진짜 작게. 와. 살짝 겁이 난다. 800엔 줬는데. 와, 겁이 나긴 하네. 와. 와, 장난 아니다. 돌아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노스 액션 됐어요. 와. 진짜 나게 잘한다. 이셀 고베 투어. 하버랜드 갔다가 퍼블. 자, 이제 비셀 고베의 집, 비셀 고베의 경기장으로 가볼까요? 비셀 고베는 노에비아 스타디움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에비아 스타디움은 2001년에 개장되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치르기도 한 장소입니다. 총 34,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미사키 코인역과 재활역인 와다미사키역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축구장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인구 150만 명의 고베의 축구팀 비셀 고베. 비셀이라는 팀 이름은 빅토리 승리와 베슬 선박의 합성어인데요. 1994년 마트합을 하는 다이에가 스폰서를 하면서 팀이 창단되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고베 대지진으로 다이에 회사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비셀 고베의 스폰서에 대한 지원을 철수하고 마는데요. 이에 따라 고베 오렌지에서 비셀 고베로 팀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 후 1996년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덴마크 국가대표였던 미카엘 라우드루프 선수를 영입하며 제8 준우승으로 1997년 J리그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후 2004년 일본 유명 대기업 라쿠텐이 비셀 고베를 스폰함으로써
2017년 루카스 포돌스키, 그리고 2018년 이니에스타를 영입하며 일본 축구리그 J리그에서 큰 이슈를 만들었지만 팀 성적은 J1리그 강등을 탈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당시 스페인 축구스타 다비드 비아를 19시즌에 영입하였지만 성적은 이적 투자금과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국가대표 골키퍼 김승규 선수도 빗셀 고베 소속으로 16, 19 시즌 활약을 하였는데요. 끊임없는 투자와 관심으로 드디어 빗셀 고베는 2019년 일본 천왕배에서 팀 창단 첫 우승을 만들어내었고 2022 슈퍼컵 우승을 하면서 팀의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 하였으나 J리그 우승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 이니에스타를 중심으로 빗셀 고베는 드디어 J리그 팀 창단 첫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현 2024 시즌 빗셀 고베는 J리그 우승과 함께 개편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동부 지역에 편성되었고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빗셀 고베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J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팀의 간판 스타로는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선수 생활 경험이 있는 일본의 무토 요시노리가 있으며 용병으로는 센터백인 브라질의 틸러와 왼쪽 윙으로 활약하는 브라질 출신의 정 패트릭 선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알려진 함부르크 팀에서도 뛴 경험이 있는 고토쿠 사카이, 일본과 독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국가대표로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참가 경험이 있는 고토쿠 사카이 선수가 이곳 빗셀 고베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빗셀 고베와 그리고 어디지 가시마 앤틀러스 천왕배 8강 경기를 하고 지금
네 빅딱 You see him I can see right girl back On the gray sky Weather is dark Tick-tack You see him I can see right girl back링? 어디 가나? 일단 도시뷰가 멋있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알제리 오란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참 그때 동영상 찍었어야 했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네. 그때도 진짜 예뻤거든요. 그 이스탄불도 예뻤던 것 같고. 일본 간사 여행을 테마로 오사카, 교토, 고베를 방문하였는데 고베에서 2박 3일을 묵었답니다. 2박 3일 동안 제가 느낀 고베는 오사카보다 깨끗했고 고베 하버랜드의 느낌은 요코하마와 비슷하였지만 또 다른 느낌을 가졌었죠. 크게는 요코하마의 야마시타 공원이 큰 것 같지만 고베의 하버랜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요코하마 니산 축구장에서 축구를 보는 것도 좋지만 비교적 축구 전용 구장으로 느낀 노에비어 스타디움. 다시 한번 방문할 날을 기다리며 또다시 저는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요나라.